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2년 9월 송이를 채취하러 올라왔습니다. 자, 와, 송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올라왔습니다. 와, 세 개네요. 보십시오. 세 개 올라왔습니다. 와, 대박. 이제 본격적인 송이철이 시작된 거죠. 여러분들도 1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송이가 올라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. 여기다 나갔습니다.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이거 하나 보고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,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하는데 아, 이제 막 송이가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아이,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이리 되면 올해도 재미있지 않습니까? 아, 여기는 올라오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. 작년에도 여기서 재미 본 자리고 해마다 이렇게 제가 재미로 보는 자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송이가 올라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. 2022년도 송이버섯, 첫 송이버섯입니다. 아주 대박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와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올라왔습니다.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어쨌건 올해도 많이 채취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아, 이제 막 올록볼록 이렇게 네, 송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거, 그죠? 여 앞에 이런 거 너무너무 신비합니다.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버섯 신비합니다. 자, 2022년 송이버섯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올해도 풍산 안산을 기원 드리면서 또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모기도 많군요.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이렇게 또 송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. 자, 2022년도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렇게 또 송이가 올라온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